이 부분 조심하세요. 선생님이 이그 지스트로 바꿔서 출제하실 수 있겠죠. 틀리게. 그러니까 이 부분 조심하고 의문사항 있는 건 언제든지 같이 공유하도록 합시다. 졸려요? 전 졸려요. 집에 가고 싶네요. 조금만, 그쵸? 조금만 더 하고 가도록 합시다. 임명여고가 처음 1학년 때 나를 괴롭혔잖아. 부교재 때문에, 진도 때문에, 너네 자체도 그렇지만. 근데 3학년 때는 수월해, 너무나. 지문이 몇개안 들어, 60개면 뭐, 눈 감고 하죠. 그렇죠. 이 고3 공지인데, 중간 시험 범위, 너네한테는 사실 해당 안 돼. 중간 시험 범위 포함 안 되더라도 프린트를 버리지 마세요. 내가 11강까지 줬지. 근데 니네 10강까지잖아. 버림이 없어. 버리지 마. 그거 재활용할 거니까. 그 다음에 중간 시험 때 진도 나간 부분은 기말에 포함되더라도 다시 안 나가는데, 이건 니네랑 상관이 없네요. 그쵸? 니네 반은 단일반이잖아. 다른 반은 막두 개씩 섞여 있는데, 세 개씩. 보기죠, 보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부터. 앞으로 4개씩 나가면은 진도가 무리 없이 끝날 거예요. 그게 18개면은 뭐 이날 끝나고, 이날. 16개면 13일에 끝나거든? 13일에. 여하튼, 다다음 주면 진도 무조건 끝난다. 임명 시작이 26일이니까. 뭐 한줄 정리하고 테스트 올 때마다 보고, 그러니까 주말에 나세 번만 만나면 시험 보러 가는 거야. 오늘 빼고 세 번. 준비됐어요? 잘 봐야죠. 어? 뭐 그건 모의고사는 못 봤다 쳐도 내신은 잘 봐야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친구들이요. 근데 테스트 1이 어렵다. 어려워. 그때도 풀면서 느꼈지만 쉽지가 않네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질문 4개 보면은 그 Cultural Patrimony 하면은 유산이란 뜻이죠. 유산. 그래서 헤리티지랑 동의어죠. 헤리티지. 문화유산이 inalienable라면은 뭐 양도할 수 없는이라는 뜻으로 외웠잖아. 이 뜻도 써놔. 빼앗을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쉬운 뜻으로. 그러니까 문화유산이라는 건 빼앗을 수가 없고, 즉 양도할 수가 없고, 그리고 문화적 대상이나 물체라는 건 문맥상 문화유산이죠. 문화유산이라는 건 그것들의 가장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답니다. 사회에. 근데 언제 갖고 있냐면은 그것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연구가 될수 있을 때죠. 어디에서? 직역하면은 그것들이 기원인 장소잖아. 즉, 원래 있던 곳에 남아서 연구가 될때 가장 큰 가치가 있다는 거죠. 모든 국가들이, as well as, 뭐뿐만이 아니라, 그 국제 박물관 협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accept, must니까 엄청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거다. 받아들여야만 한답니다. 뭐를 받아들이냐면, accept 뒤쪽으로 목적어 어디 있어? 그쵸? 몇 번째 줄에 있는? 2번 문장에? 네 번째 줄에 있는 이 that, 이게 목적어다. 목적어요.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 조심해. 얘 지금 that 계속적 용법이 아니라 얘 접속사야, 접속사. 접속사. 그러니까 얘 뭘로 바꾸면 안 돼? 위치로 바꾸면 안 되는 거다. 되죠? 여기 별표까지 좀 쳐놔라. 접속사라고. 돼요? 주어랑 목적어 사이에 점명이 끼어든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either A or B죠. either A. or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되냐? 얘 동그란 거를 이렇게 묶으면 된다. 이렇게. 동사랑 목적어 사이에 끼어든 거죠. 근데 이 모든 국가들이 뭐를 받아들여야만 하냐면, 근데 그게 단순하게 moralistic, 그 도덕적인 이론 있잖아. 근데 이 도덕적 이론이 뭐냐면은, 무엇이 옳고 justifiable 하면은 정당한지에 대한 그러한 도덕적 이론에 기반을 한 것이든지, 또는 recognition, 아는 것에 기반한 것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온두 개가 병렬되는지 알죠? 근데 뭐를 아는 거냐면 중대한 필요성이죠. 근데 어떠한 중대한 필요성이야? 문화적 유산이라는 것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그러한 중대한 필요성을 인지한 것에 기반한 것이든지 간에 여하튼 모든 국가들이 뭐 해야 한다는 거야? 국가 그리고 박물관들이
여기 머스트 또 나오죠? 동참해야만 한다는 것이랍니다. 뭐 하려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각 국가의 treasures, 그 보물들을.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도덕적 이유든지 간에 혹은 문화적 유산이 중요한 걸 알아서든지 간에 여하튼 같이 동참해서 문화유산을 지켜가야 한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네. 그러한 보호와 보존이라는 게 근데 translate to 하면은 의미하다, 여기에서는. 의미하다 혹은 번역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근데 권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근데 어떠한 권리? 다른 국가의 문화 패트리머니, 유산을, 문화유산을 빼앗아도 된다는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답니다. 이때 가주어진 주어죠. peculiar. 근데 이 사람이 보기엔 좀 실제로 뭔가 진짜 이상해. peculiar.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은 많은 리딩의 주요한 그런 박물관의 관계자들이 장려하지 않아. 뭐를 장려하지 않냐면 그러한 국가적인 태도를 장려하지 않는 거죠. 얘 조심해라. 어순 서치 어혁명. 어순 조심하고 그러한 국가적 태도를 장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한 국가적 태도가 문맥상 뭘까? 일단 다 해석할까 이 문장을? 심지어는 뭐 하고 있어? Justified? 정당화하는 거죠. 최소한 간접적으로 무엇을? 문화유산을, 문화재를, 트래피킹, 뭐 하는 거? 밀수하는 것, 밀매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를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세계의 유명한 박물관들이 뭐 하고 있어? 밀매를 하고 있는 거죠. 문화유산을. 뭔 말인지 되냐? 여기서 그러한 국가적 태도라는 건 뭘까? 문맥상. 그러한 국가적 태도. 그쵸?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하는 그러한 태도를 장려하고 있지 않고 있는 거죠. 그 박물관의 관계자들은 머스트 또 나오죠? 더 엄격한 윤리, 코드, 강령을 따라야만 한답니다. With regard to 하면 얘 전치사다, 전치사. 무엇과 관련하여서? 그것들의 획득과 관련하여서. 여기서 대열이지칭 하는 건 뭐야? 컬처 트레저시겠죠? 문맥상 보면은 4번 문장의 마지막에 있는 문화유산의 획득과 관련하여서 더 엄격한 그러한 윤리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하는 거죠. 밀매하면 안 된다는 거야, 결국엔. 밀수하고 문화유산을. 뭔 말이 돼야 되냐? 그 윤리 강령의 프로비전 하면 조항. 조항이라는 게 채택이 됐거든. 국제 박물관 협회에 의해서 채택이 되었는데 그 본보기를 조금 제공해야 된답니다. 모든 박물관들에게. 뭔 말인지 되니? 가장 중요한 토픽이 뭐야, 이 질문에서? 문화유산이죠. 문화유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밀수하면 안 되고. 뭔 말인지 해야 돼요?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르면 되겠냐? 2번이죠. 2번도 그 either A or B 그 부분 빼고서는 1번 연관펜 치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 이렇게. 역시나 must 들어간 부분이 주제문인 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 that 부분을 유의하세요. 이 that 부분. 이 that 접속사인 거 조심해라. 1900년대 초에 그 모토라는 게, 그쵸?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답니다. 그 크고 육중한 그 모터는, 그쵸? 공장들을 가동시켰죠. 그리고 기차도 가동시키고,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 하면 자동화의 기어스, 장치들도, 그쵸? 운영을 시켰는데, 작동을 시켰는데, 만약에 큰 모토라는 게, 워크하면 그 작업 방식이라는 걸 바꾸었다면은, 그것들은 확실히 그 가정 또한 바꾸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여기서 데이는 뭐시요? 그쵸. 모터를 쓰겠죠. 그래서 이 4번 문장에서 주어를 고민을 했는데 에디션으로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전명으로 묶어가지고. feature 하면 동사 뜻이 뭐야? 그쵸. 무엇무엇을 특징으로 삼다, 특별히 포함하다. CLCM 로벅이라는 회사래요. 카탈로그 전문 회사인데. 그 시얼스 로벅의 카탈로그 하면은 상품 목록이죠. 상품 목록에 1918년대 판이 뭐를 특징으로 삼고 있냐면
홈 모터를 특징으로 삼고 있답니다. 근데 이 홈 모터가 뭔지 모를까봐 슬래시 오른쪽으로 부연 설명하죠. 그 5파운드에 전기 비슷하면은 괴물 혹은 짐승이죠. 그러니까 전력을 엄청 만들어낸다는 거겠죠. 모아는 집에 버든 짐이라는 것을 가볍게 하는 5파운드짜리의 전력 짐승인데 괴물인데 이러한 싱글 하나의 홈 모터라는 게 실제로 모든 전력의 욕구를 충족을 시켰었던 거죠. 현대 가족에. 또한 여기 지금 주어 어디 있어? 6번 문장에 플러그 인스가 주어져. 동사는 월이고 얘 왜 이렇게 됐어? 그쵸, 도치됐죠. For sale이 문드로 나와서 For sale 하면 판매 중인이라는 뜻이거든. 판매 중이었답니다. 플러그인스 하면 명사 뜻으로 뭐야? 플러그로 연결되는 전기 제품들이 또한 판매 중이었답니다. 근데 이 전기 제품들이 어디에 붙어 있어? 중앙 홈 모터에 붙어 있는 전기 제품들이 또한 판매 중이었대요. 이것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뭐야? 이런 제품들의 에그 비틀 디바이스, 달걀 거품기, 그 다음에 팬, 선풍기, 믹서, 믹서기, 분쇄기, 그 다음에 버퍼 하면은 오염 제거기가 있대요. 오염 제거기.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 연결이 되는 제품들이. 그 다음 7번 문장에서 주어는 무엇이요? 홈, 그쵸, 모텔스다. 동사는 could 두고.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구조가? any 잡이 무엇이요, 그러니까? 그쵸, 목적어가 문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수식해주고 목적어는 문 들어와도 뒤에 도치가 안 돼.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근데 어떠한 일이냐면은 할 필요가 있는 어떠한 일이든지 그 핸디, 편리한 홈 모터가 could do 할 수가 있었대요. 이 마크 와이저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과학자거든. 제록스사에서 뭐를 지적했냐면은 전기 모터가 동그라미 두 개 어디다 치면 돼? 소댓이죠. 너무 A에서 결과적으로 주어 동사하다고. 여기서 대신 뭐야? 그쵸,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다. 그 전기 모토라는 게 너무나 성공을 해서 그것이 인비저블 어떻게 됐어? 그쵸,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그쵸, 지적을 한 거죠. 인비저블 조심하고. 몇 년 후야? 80년이나 후에. 그쵸, 노바디, 어떠한 누구도 홈모터를 소유하지 않게 되었대요. 이게 뭔 말일까? 우리는 여기서 인스테드에서 3번 용광펜 대신에 뭐를 갖게 되었어? 다진하면 12개거든? 근데 S가 붙었으니까 수십 개의 소형 모터를 모든 곳에 갖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인스테드가 함축하는 건 뭐야? 그쵸, 홈모터를 소유하는 대신에 이제 작은 모터들로 바뀐 거죠. 또 동그라미 소대 꾸문인데 소가 많죠. 소, 소, 앤드 소 대신 거다. 되냐? 그것들이 너무 작고 임베디드 어떻게 돼 있어? 너무나 뿌리 박힌 내장된 내장돼 있고 그리고 너무나 흔해서 너무나 일반적이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인지할 수 없게 된 거죠. 그것들의 존재를. 되냐? 언컨셔스도 조심해라. 3번용 펜으로 컨셔스로 바꾸면은 틀려. 그 다음에 have a hard time ing죠. 뭔 뜻이요? 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죠. 리스트는 나열하다 포함하다 라는 뜻이 있어.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나열하는데 모든 모터들을. 근데 어떠한 모터들이냐면 월링이죠. 우리의 집에서 오늘날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그런 모터들을 나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이게 뭔 말이야? 뭔 소리일까? 문맥상 너무 많아. 너무 많다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 되냐? 13번 우리는 산업혁명이라는 거를 우린 알고 있대요. 산업혁명이 성공했다는 걸. 근데 왜 성공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의 soldiers 병사들을 볼 수 없다는 건 없기 때문이야. 여기서 병사라는 게 함축하는 게 뭐야? 모터죠. 없어? 모터들이 없어졌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생활과 매우 밀착되어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은 곳에 보이지 않게. 뭔 말인지 되냐? 결국에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일단 토픽이 뭐야? 그쵸? 모터가 처음에는 되게 컸잖아. 홈모터가.
그쵸. 크다는 걸 어디에서 알수 있어? 그치. 2번이랑 3번 문장에 빅 캐비, 3번에 빅 모터스. 원래 컸는데 몇년 후에? 몇번 문장에? 9번 문장에 보면 80년 후에는 홈모터가 엄청 작아져서 마이크로 하게 됐잖아.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보이지 않게 됐지만 사실은 여기저기 다 설치가 돼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이해돼요? 주제문은 그럼 어디로 고르면 될까? 그러니까 봐봐. 원래 문제는 이게 빈칸을 채우는 문제잖아. 13번에 We can no longer see each soldier 수 있죠. 얘를 유추할 수 있는 문장이 어디야? 그쵸, 8번에 Electronic motors succeeded so well that it became invisible. Invisible이 no longer see잖아, 결국엔.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8번 문장에 주제문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겁내 성공해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엔. 이해 되냐? 주제는 그래서 선택지의 답은 뭐야? 너넨 없어. 있겠다, 니네. 니네 양면으로 뽑아줬을까? 그쵸, 5번이죠. 여기에도 역시나 소대꿈은 나온다. 이거 선택지도 외워. 선택지가 주관식으로 출제된 적이 있거든? 선택지도 같이 외워라. 그러니까 모터라는 게 지금은 너무 작고 일반적이 돼가지고, 그쵸? 우리가 거의 그것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 5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5번. 쉬워요, 5번은. 별표 하나 칩시다. 왜? 나올 것 같거든. 왜? 쉬워서. 주제 제목 묘지 문제로 출제되기 참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는 드라이버스, 운전자랍니다. 근데 어떤 운전자냐면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조절하는 운전자죠. 근데 어떤 방향이야? 뭐래니? 우리의 인생이 취할 방향을 통제하는 그러한 운전자인데 왜들부터 세모가로죠? 너가 어디까지 세모가로 다니면 돼? 그쵸, 액트까지. 되냐? 너가 영적인 가이딩 라이트 하면은 인도하는 빛을 따르던지 간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종교를 믿는 거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를 믿던지 또는 뭐를 갖고 있던지 간에, 겉 인스팅트 하면은 본능적인 직관을 갖고 있던지 간에, 근데 이 직관이라는 게 뭐냐면, urge to 부정사죠? 너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재촉하는 그러한 본능적인 직관을 갖고 있던지 간에, 그러니까 신을 믿든지, 혹은 네 내키는 대로 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원은 여기서 일반적인 사람이야. 사람이랍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너의 인생 이야기에 대본을 쓰는 사람이래요. 네가 종교를 믿든 혹은 네 본능에 끌리는 대로 하던지 간에 연구라는 건 뭐를 보여주냐면 성인들이 대략 3만 5천 개의 결정을 a day, 하루에 한다는 걸 보여주네. 근데 이게 어떨 수도 있고 어떻기도 하고 어떻기도 해? 의식적이기도 하고 subconsciously, 무의식적이게, 그러니까 잠재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한다네. 그게 사실이든 혹은 사실이 아니던지 우리는 결정에 직면한답니다. 근데 이게 from A to B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From A until B다. 되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야? 순간부터. 근데 어떠한 순간이냐면 우리가 일어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모먼트부터 위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 그쵸? When이나 혹은 that이죠. 관계 부사. 모든 관계 부사는 대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바로 그 세컨즈는 직전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직전까지. 우리가 잠에 들기 직전까지 결정에 직면한다는 거죠. 얘 뒷부분은 그냥 얘 의역해라. 모든 것이 이러한 순환을 반복하죠. 되냐? 단지 몇 시간 안 동안에. 뭔 말인지 얘 그냥 의역해라, 의역. 주어 동사로 의역해. 모든 것이 이러한 순환을 반복한다라고 의역하세요. 비록 많은 이러한 선택지들과 결정들이 루틴은 여기에서 형용사로 쓰였다. 일상적이기는 하지만 맨날 하잖아. 근데 그것들이 실제로는 어때? 우리의 인생에 영향력을 미친답니다.
한 결정이 리드 투 하면은 얘 인과관계 동사죠. 원인이 뭐야? 그쵸? 주어야 목적어야 원인이. 주어지? 이러한 결정이라는 게 또 다른 another 뒤에는 decision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 다른 결과로 이어지죠. 야기하죠. 만들어내면서. cascading은 무슨 뜻이야? 계속되는 a chain of 일련의 사건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요지가 뭐냐고? 만약에 너가 느끼잖아. 여기서 feeling 무슨 동사로 쓰였어? 뒤에 형, 그쵸? 형태를 보니까 지각동사로 쓰인 거다. 너 자신이 getting stuck, 갇혀있다고 느끼잖아. 그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 갇혀있다고 느끼면은 명령문이죠? 바꾸라고, 선택을. 너가 만드는 선택을 바꾸랍니다. 날마다. 되냐? unhappy를 그 행복하지 않은 것보다는 만족스럽지 않은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15분 일찍 일어나. 그쵸? 아침 달리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동명사 주어인데 deciding을 주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는 어디 있냐? will이죠? 분사 보면 여기에 끼어들, 이 부사절 하나 끼어들고. 그냥 15분 일찍 일어나. 아침 달리기 하려고. 혹은 웃음 짓기로 결정을 하든지 너의 coworkers, 직장 동료에게. 너가 뭐 할 때? 그들을 지나가서 걸을 때. 패스트는 여기서 전치사다. 무엇 무엇을 지나. 이렇게 하는 게 갑자기 너의 인생을 완벽하게 만들어? 완벽하게 만들진 않지. 근데 어때? 그것이 뭐로 이어질 수는 있어? 일종의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으로 이어질 수는 있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연쇄 반응이야? 향상으로 이어지는. 되냐? 그러니까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뭐하라는 거야? 맨날 하는 그 선택을 좀 바꿔보라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주제문을 몇 번으로 고르면 돼? 7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딱 주관식 나오기도 좋고, 이 7번 문장이. 응? 젠장. 끝판왕이다. 6. 너무 어려워. 그래서 선택지 다 뭘로 고를래? 그쵸? 일상적인 선택과 결정에 지속적인 변화를 주면 삶이 향상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질문이고, 6번은 별표 2개. 어려워. 젠장. 할 수 있어.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이니까. popular 하면 인기 있는 이란 뜻도 있는데 대중적인 이란 뜻도 있다고. 인기 있는 음악이 아니라 대중음악이에요. 대중음악. 대중음악이 지금 수동태죠? be talked about. 그러니까 많이 일컬어진다는 거는 회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측면에서 대중음악이 회자가 돼? in terms of 전치사. 무엇 무엇의 측면에서? 무엇의 측면에서 회자가 되냐? 사람들 사이에서. youth culture. 청년 문화. 그쵸? 그 다음에 a kind 하면은 일종이잖아. 일종의. 근데 kind면 종류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혹은 가진이라고 그래서 해석한 가진. 가진 반찬들이 식탁 위에 있다 하면 여러 가지죠. 되냐? 가진 저항들의 측면에서 회자가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중음악이라고 하면 청년들과 혹은 저항과 관련을 시킨다는 거다. 되냐? 이것은 valid, 맞는 말이긴 해. 유효하긴 해. 그리고 and yet,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misleading? 그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오도한다는 건 잘못된 것으로 이끈다는 거나. 뭔 말인지 되냐? 근데 모든 하위문화라는 게 하위문화라고 하면 주류문화가 아니라 소수가 즐기는 그러한 문화를 하위문화라고 하거든? 뭔 말인지 되냐? 근데 모든 하위문화라는 게 그 젊은이들에 대한 거, 청년에 대한 건 아니거든 사실. 그리고 그 청년 그 자체로도 개념이야. 근데 어떠한 개념이야? 엄청난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랍니다. 우리가 보통 청년이라고 하면 10대, 20대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닌가 본데? 그 다음에 이 뜻의 동그라미 두 개 치고 이 뜻은 뭘로 바꿔도 돼? 그쵸? 왜? 여기서 뭘로 쓰인 거야? 이 뜻이. 그쵸? 강조구문이다. 강조구문. 강조구문. 그러니까 레이블이라는 예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이때 강조구문에서 이 댓은 관계사라고 했잖아. 선행사에 따라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겠죠. 그래서 뒤에 이 주격 관계대명사죠. 뒤에 주어가 없잖아. 그것은 이름표라고. 근데 어떠한 이름표냐면 마케티어라면은 마케팅 담당자나 사회학자들에게나 매력적인 이름이라고. 무엇이? 그 젊음이라는 게그 이름이. 하지만 여전히 뭐 하고 있어? 벗을 사이로 뭐가 병렬되니? 오른쪽에 있는 컨시언스랑 왼쪽에 있는 어피어스죠. 근데 하지만 여전히 뭐를 많이 숨기고 있어? 레인지 오브도 다양한이다. 다양한 나이대와 문화적 행동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는 이름이랍니다. 그 청년이라는 게. 그래서 소비자들 있죠. 컨슈머스의 동서 어디 있냐? 그쵸, 메이.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대시 생략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 여기서 being이 생략되면 어때? 괜찮아, 문법적으로. 어조는 조금 바뀔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괜찮다. If reinforced를 기준으로 이 and를 사이로 뭐가 병렬돼? may feel이랑. 그쵸, may feel. 이 may feel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되냐? 근데 어떠한 소비자들이냐면 그 아일랜드의 folk music, 그 민속 음악이나 인도의 영화 음악 혹은 레게의, 그러니까 얘가 지금 5부 3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게 어떠한 소비자들인지 부연 설명해주는 전명이거든. 아일랜드의 민속 음악이나 인도의 영화 음악 혹은 레게, 이거 전부 다 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야? 서브컬처의 구체적인 사례다. 그 하위 문화에 대한 이런 소비자들이 뭐라고 느껴? 그들의 정체성이라는 게 강요되고 있다고 느껴. 나꼭 젊지도 않은데? 뭔 말인지 알아? 그리고 뭐라고 느껴? 그들이 asserting, 확고히 하다, 주장하다, 주장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뭐라고 주장해? 그 정체성이다, 대신. 얘 지시 형용사야. 그 정체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무엇에 반대해서? 지배적인 문화의 형태에 반해서 그 젊은이 저항이라는 것을 마치 주장하는 것처럼 느낀대요.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뭐 하진 않아? 젊진 않아. 뭔 말인지 알아? 그리고 그들은 어때? resisting, 저항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 어떠한 일종의 요란스러운 공개 전시를 갖고 저항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이 공개 전시라는 게 뭐야? 타블로이드 지, 그 가십거리를 다루는 그런 신문에 나오는 그러한 공개 전시, 일종의 공개 전시를 갖고 저항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뭔 말인지, 그냥 레게 음악 좋아하고 인도 영화 음악 좋아하는 건데, 마치 뭔가 젊어야 될것 같고 저항해야 될것 같고, 이러한 느낌을 계속 받는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돼요? 나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타블로이드가 이런 거야. 가십거리 다루는 이러한 신문에 나올. 뭔 말인지 되죠? 브렉킷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뭐 학자겠죠?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그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음악을 해석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죠. 오직 only 중요한 단어인 거 알죠?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음악을 해석하는 위험성이야? 청년 문화를 통해서만. 그리고 나이브, 이 형용사 지금 병렬되는 거죠? 로맨터사이즈드. 얘 그때 나온 단어 아니냐? 그 엘리자베스식 글쓰기랑 베이컨 나왔을 때. 그쵸? 순진하고 낭만적으로 묘사된 젊은 반항의 찬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앤드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야? 어바웃이랑? 스루가 나을 것 같죠? 그쵸? 이러한 찬양에 대해서 음악을 해석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브래킷이라는 사람이 보기에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만 음악을 해석하는 게 위험한 거죠. 청년 문화나 반항 같은 코드로. 인구통계학적 현실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그 청년 오디언시스 관객이란 애들이 어때? 나이가 들어가. 하지만 단순히 뭐 하지 않아? 대중음악을 나이 든다고 버려? 버리지 않거든. 그쵸? 그들의 젊은 날들의 대중음악을 버리지 않거든. 뭐를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이즈 리스닝? 듣기 편한 음악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이 든다고 대중음악을 더 이상 안 듣는 것도 아닌데 마치 대중음악이라고 하면 젊은이들만 들어야 할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죠. 뭔 말인지 해야 되냐? 락뮤직, 구체적인 사례죠. 그 락뮤직이 여전히 정체성의 일부라고 지금의 중년 세대에. 그 다음 9번 문장. Where부터 주어져? 어디까지 네모가로 치면 되냐, 주어. Culture이죠. 주어는 동사는 has.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위치 있죠. 무엇과 관련해서 서 있냐면, 역시나 kinds of, 여러 가지 종류의 저항. 지금 and들 사이로 이 전치사 to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여러 가지 종류의 저항과 counter culture 써면 반문화예요, 반문화. 뭔가 반대하는 문화와 관련한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제대로 어떻게 되지 않았어? 탐구되어 있지 않은 거죠. 여기서 대인은 누구를 함축할 것 같냐? 그러게, 대의가 뭘까요? 나는 중세, 중년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거든? 여기에 다 표시해놓자.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대의. 내가 보기엔 중년의 세대인데, 이 대의랑 그 대의, 대열 에퀴지션의 그 대열을 알려주면 되는 거죠. 나중에 한번 고민해보고 답해보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도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일단 중요하니까 그들이 채점을 하고 그들이 등급을 매기거든요.